아 그러면 저기 입시의 최전선에 네. 나서 있는 미미미는 아. 일단 뭐 댓글에서 너무 영광이고 네네 네. 아, 그렇죠. 그 상태만 보면은 이 친구가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지 허수판독기 네, 기가 막히게 잡아내거든요. 아 이거만 봐도 네. 알아요? 본인에게 맞는 입실량 수능 성적 최저학력 기준 맞춰 논술 100% 교과 반영도 안 돼. 몇 등급을 더 올려 이 대학교를 갈 수 있지 모르는 상태에서 난사를 해버린 함정이야 뭐야? 야 역시 미미미노 5번 시험 봤네. 우수생이라 그랬죠? 좀 약간 질리는 스타일인 것 같은데. 네. MC분들께서 아프시거나 일정이 안 맞을 때 땜빵 역할도 가능합니다. 아파라 이 얘기야 이거는. 제발 아파라. 아이고. 예. 그냥 면접 보지 말 거예요. 기회주의자죠, 뭐 그냥. 안녕하십니까? 어우, 목소리가 경박스. 너무 MG 같다. 아예 MG가 저렇게 경박스럽진 않죠. 저기요. 나갔다 다시 들어오세요. 아, 다시요? 네. 나갔다 다시 들어오세요. 이런 말씀 없었는데. 면접이 이게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예, 저...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연예인이다. 자, 나갔다 다시 들어오세요. 나갔다 다시 들어오세요. 그 연예인이다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이 면접이잖아요, 면접. 진중하게 하셔야죠. 본인의 절실함이 드러나야죠. 절실한 상황이긴 한데. 예, 네, 다시 나갔다가 더는 기회 못 드립니다. 아, 알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성적을 부탁해 시즌 2. 성적을 부탁해 시즌 2는 뭔가요? 성적을 부탁해 티처스 시즌 2. 뉴 티처로 지원하게 된 민우입니다. 반갑습니다. 프로그램 제목부터 숙지가 안 돼 있네요. 예. 그 저기 이제 전형적으로 면접을 여기저기 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막 섞어서 얘기하고 막 그러거든요. 네. 네, 일단 앉으세요. 아, 예. 자,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현재 그 뉴미디어 유튜브에서 약 그 140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교육 크리에이터 민우입니다. 티처스 시즌 1 너무 재밌게 봤는데 더욱더 성공을 해낼 수 있도록 제가 시즌 2에 합류하게 된다면 정말 멋진 결과 안겨드릴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눈이 짱눈이라고 했는데 제 짱눈입니다. 그 자랑입니까? 제 엄마가 만들어 주셨는데요. 진짜 엄마가 만들어 주셨는데요. 어머니 엄마가 오 야 가족 이야기는 그렇지. 이거 빨리 사과해야 돼. 엄마가 만들어 주셨다잖아. 어머니 감사합니다. 짱구를 만들어. 지금 우리 프로그램 이름이 티처스예요. 예, 오수생으로서 뭐를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선생님들만큼 뭔가 이제 학생들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역할보다는 정 선생님께서 시즌 1에 약간 입시 정보도 좀 섞어가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부담감을 좀 덜어드리고. 그거 말하는 거 좋아하시는데 그걸 뺏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방송 분량 뺏겠다는 거는. 아... 그런데 또 일치만한 또 승재 쌤 자리야. 제 자리를 누리세요? 아, 정선생님 그 옆자리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귀퉁이 그 선생님들 옆에 그래도 앉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아, 정승지 옆자리. 예예예 예. 사실은 전현무님의 자리를 노립니다. 진짜 미친놈인가. 티셔츠에서 제 자리가 좀 많이 쉬워 보였나 봐요. 근데 매우 불쾌하네요. 네. 본인이 오수했던 아, 그렇습니다. 경험 뭘 갖고 우리 티처스에 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 오신 겁니까 혹시? 저는 티처스라는 프로그램에 최적화된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5번의 입시를 거친 것도 맞고요. 현재 어떤 그 입시 전형인 학생부 종합 전형 그리고 뭐 논술 그리고 뭐 수능 면접 이런 것들을 모두 겪어본 사람입니다. 학생들이 정말 다양한 방면으로 입시를 해 나가는데 종합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인재 저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티처스 시즌2도 문이 안 열린다면 재수, 3수, 4수, 5수까지 시즌5까지 문을 두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즌5에서 뵙겠습니다. 우리 5수의 아이콘이시니까. 그때도 수험생은 존재합니다. 반고라도 넣어주십시오. 맛보기 강좌도 있습니다. 입시판에 맛보기로 걸쳐보시고 반응 한번 민심을 보시고요. 시즌5 때는 전현무님께서 아프거나 일정이 많고 조사를 지내라 아프라고. 죽으라고 해라 죽으라고. 결혼도 하셔야 되고요. 결혼 못하니? 즐기다 오십시오. 그럼 티처스의 이제 오늘 면접이로 고정이 된다. 완전히. 예예. 유튜브 구독자가 이제 한 300만? 근데 매주 10만씩 늘어. 뭐, 구독자가요? 응. 야 그러면 310, 320? 유튜브를 할 거예요 이걸 할 거예요. 티처스의 자리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내 자리야. 티처스 합니다. 나가.
그럼 말을 나오는 김에 전현무 씨의 보완해야 될 점 어떤 거 같아요? 전현무 님께서는 이제 방송 중반부에 좀 다크서클이 드리우는 것 같습니다. 넌 좀 팬던 줄 알았어. 네가 더 심해, 다크서클은. 살 빠진 푸바오 보는 것 같은데. 푸바오요? 아, 그럼 나는 다크서클을 보완하는 거야? 아, 그리고 네. 말씀이나 이런 거 중간중간에 어떤 그 수험생이 좀 예민하게 느낄 만한 정보들이 자막이나 이런 처리에 좀 깔끔하지 못했다? 자막이 제작진이네. 왜 자막을 깔끔하지 못하겠어. 조금 더 기획적으로 학생 시청자들을 좀 끌고 올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 우리가 못 끈다. 네, 결국에는 TV에 이어서 그래도 OTT도 진출하고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쪽에 좀 10대, 20대 좀 어린 친구들을 끌어올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한데 그게 저예요. 조정식 쌤이랑 저는 10대를 끌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우리는 그냥 한낱 늙은이일 뿐이다. 젊은 피가 수혈이 돼야 됩니다. 너무 늙었다, 이 프로그램은? 너도 늙어 보여, 근데. 예? 아무래도 학교도, 네. 예, 네, 학교도 네. 뭐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어쨌든 그런 그 라이벌 구도도 방송적으로 더 이렇게 또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네. 전 개인적으로 불합격을 드리겠습니다. 예? 불합격이요? 그럼 일단 저기 예능감을 본인 능력치에서 꽤 높게 했기 때문에 아, 정승재 네. 선생님 저 뭐 성대모사 성대모사 뭐. 정승재 선생님 가능합니다. 아, 네. 해주십시오. 한번 할까요? 네. 사실 대한민국에서 우리 수험생들 같은 경우 이 정말 수학 1등급은 정말 그 유전자로 된다 그런 말 정말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정승재 지우자도 없는데? 아니잖아. 아니죠. 도울 김용. 내가 언제 아니 이런 거 읽어본 적이 없는데? 조롱하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언제부터 불편한 마음이 있었나요? 언제부터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나요? 언제부터 조롱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나요? 예, 너무 싫어하니까 조롱을 했어요. 안 싫어한대요? 그러면 기습 질문. 만약에 딱 한 사람 조교만 해야 된다면 정승재 쌤 조교, 조정식 조교 뭐가 더 나아요? 전 조정식 선생님 조교를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조정식 선생님 조교를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뭐죠? 이유를 좀 들어볼게요. 일단은 정승재께서는 지금 현장하고 인강 둘 다 좀 그 다 적극적으로 좀 진행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저는 소극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소극적이다. 현장 좀 소극적이지 않으실까요? 와, 뭐 선생님에 대해서 모르네. 아예. 저격을 한다. 형광이 소극적인 건 맞습니다. 네, 영어도 1등까지 가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조교로서 적합한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티처스에 뭐 이런 코너가 있으면 좋겠다. 내지는 이건 없애고 이건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학생들이 뭐 좀 공부 환경을 좀 더 보는 것들을 좀 추가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요? 학생의 방을 직접 보는. 네, 뭐 분리가 안 돼 있다거나 이런 걸로 좀 코멘트를 또 남길 수도 있을 것 같고. 공부 습관을 좀 관찰하는. 이거는 괜찮겠다. 근데 그걸 만약에 봐. 그럼 이게 허순지 아닌지 판독 어떻게 할 거예요? 노하우.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어요? 딱 보면? 신기가 좀 있어요, 제가 사실은. 신기가? 네, 신기가 있고. 신기가 있다고요? 네. 감으로 잡는다? 감으로 때려잡는다? 분명 이제 수험생에 대한 감이 전 존재를 하고요. 어떤 교재인지, 그리고 공부 외적인 내용이 얼마나 또 있는지, 그리고 어떤 그 좌석 배치. 정보 분석은 확실히 하는 친구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저 티셔츠 이마는 네. 어떤 최후 어필. 어필, 네. 뭐 어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카메라 보고 할까요? 진정성이 아예 없네. 우리를 보고 해야죠. 네. 카메라를 왜 봅니까? 영상 편집입니까? 예, 그렇죠. 지금 면접장이에요, 지금. 정신 차리세요. 네, 네. 네. 티처스 시즌 1. 말도 많고 탈도 많았죠? 탈이 없었어요. 무슨 탈이 왔어? 아니, 탈이 없어서. 뭔데요? 탈이 없으니까 시즌 2로 하는 거 아닙니까? 탈이 있었으면 시즌 1으로 마무리가 됐겠죠?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하리란 말이 있습니다. 미약하지가 않았어요. 처음부터 대박이 났어요, 우리는. 티처스는 정말 국내 최고의 교육 예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최고의 교육 예능이 조금 더 다시 해도 되겠습니까? 그냥 나가라. 피곤해요. 빨끔해져. 피곤할 때 이런 까랑까랑한 목소리로 여러분들을 즐겁게 해드리고 학생들을 감동시켜. 자, 마지막으로 티처스 삼행시 끝. 티. 티가 안 났어요? 저 진짜 간절했단 말이죠. 스 싸! 싸!
자, 저는 개인적으로 합격을 드릴 수가 없어요. 미안하게 됐는데 나 지금 너무 모욕감을 느끼고 내 정면에서 졌다우라는 거 나는 난 절대 반대예요. 안 되면 스님 뭐 이런 거 나올 줄 알았어. 그러니까 스님 남아메 탑으로 하든지. 스아! 한번 도와주십시오! 센스도 없고. 인생의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시고. 인생의 마지막 기회. 요 삼행시를 잘못하면 본인 구독자수가 100만이 날아간다고 생각하시고. 절박하게 하세요, 절박하게. 네. 예. 티! TV를 많이 봤어요. 저기 전 1타 강사님들을 보십시오!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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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먼저 나갈게요. 면접 때 지금 진행할게요. 한 번만 더 기회 주십시오. 난 너무 불쾌해서 난 더 이상 한 번만 더. 스아를 두 번 하는 건 아니야. 밤잠을 설쳐 제가 집중이 안 돼가지고. 밤잠을 설쳐도 이제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지. 한 번만 더 기회 주십시오. 한 번만 더 기회 여기서 드릴게요. 티 앉으세요. 또 쓰아 하면은 내가 여기서 울대를 쳐버려. 울대를 그냥 이렇게 뭐 울대 미남이시니까 이렇게 가격을 하려고. 자 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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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티셔츠 이쁘신데요. 처. 이 저거 얼마 주고 사셨어요? 스. 스. 뭐야? 진짜 카메라만 아니면 진짜. 저는 무조건 2학기 가기 전에. 좋습니다. 아 그러면 저기 입시의 최전선에 네. 나서 있는 미미미노. 아, 일단 뭐 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네네. 네. 아, 그리고. 자 일단 진행자 같은 경우 25번 응시했습니다. 레전드죠. 이 상태만 보면은 이 친구가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지. 허수판독기. 네, 기가 막히게 잡아내거든요. 아 이거만 봐도 네. 알아요? 본인에게 맞는 입실량. 수능 성적 최저학력 기준 맞춰 논술 100% 교과 반영도 안 돼. 몇 등급을 더 올려 이 대학교를 갈 수 있지 모르는 상태에서 난사를 해버린 거야. 함정이야 뭐야? 야 역시 미미미노. 아니 근데 미미미노는 모르는 수험생은 없더라고요. 아, 수험생들은 네. 대통령이죠. 아, 뭐. 근데 정말 정말 죄송하게 여기 작가님께서 어디 고종이라 예. 그러셨나요? 사실 일단 들어가고. 아 맞아요. 아 상황을 보자. 아 맞습니다. 활약을 볼게요. 아, 제대로 한번 해. 활약을 좀 보겠습니다. 열심히 한번. 저는 지금 이 분위기 좋은 것 같아요. 예. 아 그럼요. 활약 좀 볼게요. 화이팅. 예. 중요한 특징을 발견했어요. 말씀하세요. 아 저는 이제 이런 표현 쓰죠. 군침이 돈다 벌써부터. 군침이 돈다. 아 피드백할 거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네. 한 벌써부터 한 두 가지 포인트가 보이거든요. 예. 쭉 보면은 2020 대학 입시 합격 전략이 있거든요. 네. 나도 이거 봤어. 이거 뭐야? 근데 우리는 지금 2025 입시를 대비하고 있는 학생이라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거 버려야 되는 거 같은데. 나이를 속였나?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약간 좀 의심이 되고. 2020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점은 뭐냐면 가천대 약수령 논술고사 수학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 그래. 네. 이건 잠깐 제가 좀 이야기를 하고 가도 되겠습니까? 네. 네. 가천대학교 같은 경우 이제 적성고사가 있었다가 한 2, 3년 전에 폐지를 하고 약수령 논술로 바꾼 학교예요. 그러니까 지금 작년에 현역대 네. 가천대 논술 쓴 것 같아요, 이 친구. 그러니까 지금 꽂혀 있는 것 같거든요. 가천대 논술 썼어요? 당신 썼죠. 가천대 논술 썼어요? 당신 썼죠. 썼어요. 그쵸. 이거 네. 이쯤 그쵸. 아니 잘하네. 근데 이 가천대 논술을 보면 우리 최저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이 최저학력 기준이 가천대 논술은 대부분의 학과가 전체 국수형 탐 중에서 하나만 3등급 이내에 들면 돼요. 맞아요. 한 과목만. 그죠? 맞아요. 네, 근데 지금 요거 이제 교재는 꽂혀 있는데 올해 이 자리에 재수형으로 나왔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작년 수능 성적 상태가, 네. 한 과목도 3등급 이내에 든 과목이 없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아요. 진짜? 맞대. 진짜? 진짜? 야 역시 미미미노. 대단하다 미미미노. 뭐야? 그쵸 그냥 재수하는 거잖아요 그죠? 안 붙고? 야 이거 어떻게 떨어졌어요. 군대에서
수능 준비가 가능. 돼요. 요즘엔 핸드폰 사용도 되고요. 맞아. 사지방 같은 데서 인강도 듣고. 맞아. 심지어 그러니까. 어떤 관계자분들 격려도 해줘요. 핸드폰 네. 가지. 우리 또 미미미누 눈에는 그쵸. 이 책장을 봤을 때 뭐가 포착이 됐을 거예요. 저는 두 가지 굉장히 좀 주요한 점이 포착이 두 가지 굉장히 좀 주요한 점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진짜요? 네. 어떤? 일단 이 친구는 뭐 역대급 실수 중에 실수다. 일반 고등학교가 품을 수 있는 인재가 아니다 정도의 네, 발언을 할 수가 있을 진짜? 것 같고요. 왜요? 이 책들을 보면 일단은 어떤 특정 분야로 편식이 안 되고 있으니까 문학도 있고 역사도 있고 철학도 있고 천문학도 있고 이게 전 독서를 하는 친구들의 어떤 그 성향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총균세도 있는 거 보니까 이 총균세가 서울대 필독도서로 되게 유명한 책이거든요. 되게 두꺼워. 네, 서울대를 지망하는 것 같아요 저는. 우와. 네. 무슨 과 하고 싶어? 약간 천문학을 좋아해서 천문학? 그 항공우주학과 우주 이런 쪽? 서울대 항공우주학과? 맞다. 맞지? 서울대 무조건 서울대. 서울대지. 얘는 서울대지. 대한민국 기초학문에. 두 번째는 정석책이 아까 있었거든요. 오, 수학 정석. 아까 수학 선행을 저는 꽤나 한 것 같거든요. 오, 그러네. 지금 2학년인데? 지금 교육과정 명칭으로는 뭐 수원수투 거의 이상은 한 것 같은데 수학 선행을 많이 했나요? 수학 상하는 이제 대여섯 바퀴 정도에 대여섯 바퀴 정도에 뭐하시라고? 뭐라고? 현재 고등학교 수능이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에요. 학교 선발. 네. 일단은 영재고 과학고도 나왔는데 아예 테크트리가 다른 게 영재고 과학고는 수학, 과학 내신만 봐요 이제. 그치. 산출을. 아, 그리고 영어만 특출나게 잘하는 학생들이 이제 외국 국제고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고 근데 지금 보니까 수학, 뭐 영어, 탐구까지 제나 친구의 관심도가 굉장히 여러 군데로 뻗쳐있기 때문에 이 올라운드 학생들이 이제 자사고를 많이 선택을 합니다. 특히 내신도 이제 주요 과목들 다 봐요. 그래서 지금 여름방학부터 이제 학원 데뷔하고 하실 텐데 지금 딱 어디 중점을 두고 가야 되는지 정해야 된다. 적어도 영재고과학고를 준비를 할지 자사고를 갈지는 지금 정하는 게 사실 베스트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서울대 내에서도 항공우주학과를 아까 목표로 한다고 해서 좀 추가 꿀팁을 더 전달하고 싶어요. 실제 제가 겪었던 일인데 학교를 들어가서 내신 성적까지 만약에 제나 친구가 좋을 때 제나 친구는 특별하게 항공우주학과에 대한 관심이 있단 말이죠. 자 이러면 학교에서 일찍 캐치해서 아 서울대 항공우주학과는 제나 친구가 쓸 학교 이렇게 해서 약간 빼두는 경우가 있어요. 아하, 전략적으로. 진짜? 내신까지 좋고 선생님들한테도 선생님 말씀 되게 잘 듣고 하는 경우에 그래서 처음에 들어가자 빨리 표출하는 게 좋아요. 선생님들 앞에서. 아 저는 진짜 우주천문 관심 많고요 선생님. 그런 얘기들을 미리 하는 것이 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어우, 최고. 네, 진짜 완전 꿀팁이다. 이건 정말 최초일 거예요. 진짜 아니 최초 아니 어머니도 지금 최초라고 장담을 할 순 없지만. 아, 예. 아니 어제 도움이 되시나요 어머니 네. 지금 처음 들었던 얘기죠. 네, 저도 처음 들었던 얘기. 일단은 외대부가 붙으면 아무 상관이 없어. 맞아. 기숙사를 맞아. 가면 되기 때문에. 맞아. 근데 외대부가 떨어지면 수천제로 간단 말이에요. 여의도에 남아버리면 여의도 주변 비학군제 고등학교를 그렇지, 가는 거고. 그렇지. 학군제로 이 사람은 거기서 추첨을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지. 와, 이게 근데 진짜 솔직히. 솔직히. 솔직히 잘. 아니다라고 계속 밀고 가고 싶었는데. 아까 그 외대부고를 떨어지면 또 그 네. 얘기를 하니까 또 막 이게 고민이 되게 떨어질 확률이 있는 거죠. 그 있죠, 있기는. 100%라고 말. 아 본인은 외대부고를 갔지만 제나는 네. 본인에게 못 미친다? 이런 느낌인가요? 나락을 보내 네. 면접도 있고 그러니까 네. 아 그렇죠 충분히 변수라는 거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고민이 이해가 네. 입시 멘토 미미미누 씨 손에 걸려있어요 이제 정말 제가 저한테 걸려있어요? 네 그럼요 제나의 정말 의사는 네 첫 번째는 일단은 외대부고 준비를 들어가잖아요 이번 여름방학 네. 자 어차피 외대부고 준비를 할 때 우리가 필요한 정보들도 학군지 중심으로 많이 퍼져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전사고 전국자사고 준비에 있어서도 가는 게 확실히 맞는 것 같고 두 번째가 아까 지동에 있는 수학학원에 가서 레벨 테스트를 봤는데 상위 10%가 나왔어요 현재 대한민국 고등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과목이 수학이에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제나 친구가 이제 들어가면 입시가 개편되기 때문에 내신이 네, 내신이 10%가 1등급이에요 이 친구는 이미 대치동 학원에서 수학 레벨 테스트를 받더니 10%는 아니 들잖아 그러네 그러니까 여의도 학원에서 1.00 받는 것도 당연한데 여의도 주변에 학교를 갔을 때도 근데 학군지 주변에 학교를 가도 이 친구는 10%는 들 사람이야 그러니까 경제적인 여유가 되면 학군지를 가는 것이 사실은 맞는 거죠 알아 어차피 굉장히 합리적이네요 굉장히 명확하지 않습니까? 맞네. 박수 한번 줄 수 있나요? 야. 아 진짜 어머님 웃으시잖아 아버님도 이거 웃으시잖아요. 진행을 해야 되겠다 아 맞네 오늘에야 비로소 상대한 보람을 느꼈어 어디서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과감 없이. 맞아. 일단은 그 내신을 보니까 네. 상향 곡선을 그리긴 하거든요. 조금씩 다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만한 사항이긴 해요. 하지만 절대적인 내신이 3.46이면 사실은 인서울을 꿈꾸는 게 어려울 정도예요. 예? 아. 인서울을 꿈꾸는 게 어려울 정도예요. 예? 아. 애초에 3점대가 넘어가면 진짜? 네, 특히나 아버님이 말씀하신 대학교는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해도 네. 상향 두 개거든. 그거 말고 그냥 아니요, 근데 진짜 가연이 말이 맞아요. 우주 상향이에요. 아버님 말씀하신 아버님 말씀 기준에 거의 확률이 뭐 0% 수렴한다고 봐도 자, 그런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점이 네. 방금 말한 이제 상향으로서 동국대 숙명여대를 고른 이유는 알 것 같아요. 왜냐면 작년에 복지학과 계열이 4점대 학생들도 합격을 했거든요. 그 결과를 공개를 했어요. 하지만 그 합격한 학생이 특목고나 자사고 학생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거기에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신이 3점대니까 작년에 4점대도 동국대하고 숙명여대를 붙었대 라고 하다가 이제 바닥 무너지게 이걸 이제 과신을 하다가 그럼 이제 써낸 게 다섯 개인데 하나를 완전 안정지원한다면 막 떠오르는 대학이 있어요? 인서울. 저는 뭐 경기대학교, 뭐 삼육대학교 인서울로 그나마 따지면 삼육대학교 뭐 이런 학교들이 그 정도 내신 커트라인도 그렇고 이게 결론적으로 진짜 한 번만 딱 정리하면 네. 육학 중 어디든 붙어라 하고 다 쓰잖아요 네. 떨어지면 사실 거의 강제 재수에 가까운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어요 현 상황은? 현 상황은 진짜 수능만 5번 본 우리 민우 씨 같은 네. 경우에 아, 정말 또 그걸 만들 것 같아 아니 이제 팁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팁 좀 얘기해 주세요 일단 말이죠 하루 전에 결국에는 수험표를 받게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수험표에도 굉장히 파악할 디테일한 정보 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띄워줄 수 있을까요? 네. 수험표 예시 수험표를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자 저기 있습니다. 아우, 무슨 뭐 머그샷이야? 사진이? 이곳은 저희 이제 대학교 졸업 전에 자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뭐냐면 자, 오른쪽 상단에 수험 번호를 다 같이 네.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덟 자리 중에 네. 앞에 네 자리는 네. 내가 볼 그 고등학교 고사장을 의미해요. 아 시험 전국에 내가 배치된 고사장을 의미해요. 자 뒤에 네 자리 숫자 중에 앞에 두 자리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저 예시로 따지면 고5번 저건 고사실이에요. 아~ 고사장을 딱 들어가서 헤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 5 고사실이구나를 알고 들어가면 좋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뒤에 두 번호입니다. 저게 지금 11번이라 적혀 있죠? 네. 24개 자리가 배치되어 있잖아요. 그 좌석 번호를 뜻해요. 자, 그래서 몰랐네, 그 안을 보기 전에 내가 대강 어디 앉을지를 예상할 수가 있어요. 마음 편하지. 그 번호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네. 네. 그러니까 그 번호를 알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를 인지하고 있으면 훨씬 더 전날 마음 편히 잘 수 있어요. 그러네. 내가 진짜 좋지. 진짜 너무 꿀팁이다. 너무 좋아한다. 굉장한 꿀팁이에요.